추성훈 씨, 네. 4년 전 라스 출연 당시에 그 네. MC 중에서 한 분의 팬이 돼서 이분 방송 꼭 챙겨본다고요. 어. MC 김보라 씨를 폭풍 칭찬했어요. MC 김퍼플 씨. 김보라 씨. 아, 김보라요. 김퍼플 씨, 김퍼플 씨. 김보라 씨가 좋아요. 좋아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좋아하고 꼭 챙겨보고. 말투도 그렇고 말하기가 아, 네. 똑바로 말하시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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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바로 말하는. 약간 이건 아카사카 스타일이에요. 네. 네. 그게 이게 저보고 이제 그 많은 그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일본 약간 그 방송 스타일이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. 네. 네. 일본에 이런 방송이 좀 있죠. 네, 있어요. 있어요. 이렇게 네. 뭐 네. 다케시라든지 뭐 네. 맞아, 맞아. 이름도 구라하시고. 네. 자, 추성훈 씨, 광희와 소속사까지 함께할 정도로 두터운 친분이지만 네. 광희를 처음 만났을 때는 개인 줄 알았다고. 그렇죠. 제가 처음에 만날 때 정글에서 정글에 같이 갔는데 만났는데 약간 말투도 그렇고 맞아, 맞아. 그래서 약간 그 화장도 과복 느낌도 많이 나고 정글에 그래가지고 아 걔도 있구나 싶어서 했는데 계속 얘기하면서 하니까 아 여자 좋아하고 여자 좋아합니다. 요즘 안 돼요. 근데 어. 한국에서는 솔직히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여자한테는 근데 어. 일본에서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어? 이런 스타일이 예. 아까 잠깐 이런데 너 광희 좋아요? 야 아까 잠깐만 긴장도 있고 아까 말이야 나 가면 내가 거기밖에 없어